라온아. 나 이거 하나라고 생각했지. 라온아 이거 세 개인데 삼촌 하나 먹으면 안 돼? 먹어도 돼? 아이 고맙습니다. 먹어도 돼 삼촌? 귀여워. 착하다 그래도. 베푸는 거를 어릴 때부터 얘는... 많이 가르쳤네. 다 아빠 닮아가는 거야. 아니 근데 그게 진짜 되게 성격상 중요하거든. 그럼 남 되게 안 주는 성격들도 있어요. 잘 안 주는 애들 있지. 있지 있지. 우리 수찬이가 그렇게 안 줬었지. 아 그래? 진짜 안 줬었지. 아 그래? 뭐가 먹으려고 하면 좀만 먹어. 하나만 먹어. 아 진짜? 왜 이렇게 많이 먹어? 레알로 화내고. 레알로 화내고. 아 진짜? 수찬이 아, 엄마랑 똑같아. 엄마도 그래? 엄마 나 어릴 나 저기 학교 저기 같이 다닐 때 그렇게 두 개 시키라고 하면 내가 야 하나만 시켜 안 먹어 안 먹게 그리고 뺏어 먹어 뺏어 먹으면 욕 되게 하고 아... 나 맨 처음 알지? 나 맨 처음 그때가 22살 막 이럴 때야? 얘네 집 가서 처음 저기 뭐야 재우 씨를 본 거 아니야? 아 나 그때 진짜 솔직히 그때 얘한테 얘기 못했는데 나 누난 줄 알고 진짜 어차피 우리가 누나가 있었나? 왜 누나 그렇게 늙어 보인다고? 누난 줄 알았지 닮아서 아니면 늙어 보인다고 아니지 얘가 여자친구 있다는 얘기를 안 했어 집에 있다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몰랐지 들어갔는데 약간 이렇게 후덕 너 땡땡땡 아니 그니까 뭐냐면 아니 그때 당시 약간 여자친구가 여자친구 느낌이 아니고 되게 인자한 느낌 후덕이 아니고 인자한 쟤 어쩌려고 그래 나중에 닮았다잖아 여기가 누난 줄 알았잖아 인자한 느낌 얘랑 되게 닮았었어 좀 닮았잖아 재우 씨가 후덕에서 뭘로 수습을 하려고 아니, 후덕이 아니고 김종국 수배 후덕으로 안 김종국 수배 약간 이렇게 뭐랄까 되게 인자한 표정으로 딱 갔는데 근데 또 재우 씨가 인상이 좋잖아 아 어디로 풀어보려고 이렇게 애를 써 김종국 이미 늦음 아니 근데 나 원래 약간 말이 잘못 나갔어 아니 근데 나 원래 약간 나 저기 약간 너 길 가다가 우리 마누라한테 맞겠다 조심해라 해. 아니 왜 지나가다 일이야? 후덕한 여자 조심해라 해.